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최신 게임은 아니네요. 제가 리뷰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플레이할 게임의 이름은 에어리언 스톰입니다. 한글 표기는 에일리언 스톰이잖아요. 그 부분이 좀 어색하네요. 제가 어릴 적에는 에일리언이라고 안하고 에어리언이라고 불렀거든요. 뭐 저희 동네만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플레이하려면은요, 캐릭터가 3명이 있거든요. 저는 네, 노란색 쫄쫄이를 입은 역캐로 플레이를 할게요. 별 일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 핫도그를 파나봐요. 이제 우리 주인공이 전화를 받더니 깜짝 놀라 문을 닫습니다. 지금 잠깐 글자가 돌아가는 부분 보셨나요? 버거에서 버스터로 바뀌었죠. 이 부분이 이 게임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게임 자체는 에일리언이 나오기 때문에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그렇게 어두운 분위기도 아니고요, 색감도 좀 밝은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 수환기 때 적들이 너무 무섭게 생겼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좀 무거웠잖아요. 엔딩 보기 전까지는 그 게임이 좀 이상했어요. 첫판 보스부터 벌써 머리를 뽑아서 던지잖아요. 다 아시죠? 수환기 모르시면은 수환기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리뷰했어요. 수환기 리뷰 댓글에 보면은요, 무서워서 이 게임을 제대로 쳐다를 못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이 세가에서도 그거를 인지를 했던가 봅니다. 지금 이 게임이요, 그 수환기를 만든 팀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엔딩 크레딧을 벌써 말하긴 좀 빠르긴 하지만요, 이 팀에서 만든 네 번째 게임이라고 나오거든요. 수환기 만들었고, 시노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이 게임이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 나는 게임입니다. 황금도끼, 네, 그 황금도끼를 이 팀에서 만들었고요. 이 게임이 그 팀에서 만든 네 번째 게임입니다. 팀 시노비라고 그렇게 PR을 하면서 엔딩 크레딧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게임, 그렇게 세 종류가 그 엔딩 크레딧에 잠깐씩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1990년에 세가에서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오락시에서 1990년에 가동이 된 거예요. 와, 외계인 잡으려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초과상관 태운다고 하나? 완전 가게를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멀쩡한 가게였는데 말이죠, 에어리언 좀 잡겠다고 가게를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렸죠. 대단한 주인공들입니다. 어쨌거나 첫 판은 이렇게 클리어 했고요, 이제 두 번째 판 갈게요. 첫 판에서는 슈퍼마켓을 박살냈고요, 지금 보여주는 화면이 우리가 곧 박살낼 가전 매장이죠. 지금 보시면은 외계인이 지구인으로 변장을 해서 숨어있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저 적들을 보잖아요, 가이버가 생각납니다. 애니메이션 만화책 좀 보신 분들은 가이버라는 만화 아실 거예요. 물론 주인공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인공하고 싸우는 적들, 그 잡몹들이죠. 그 잡몹들이 인간에서 저렇게 괴물로 변신을 하거든요. 그 모습이 좀 비슷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가이버라는 만화책도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도 해적판으로 처음에 가이버로 나오긴 했는데, 제가 500원짜리 만화책으로 가이버를 처음 접했거든요. 드래곤의 비밀이라고, 그 드래곤볼 500원짜리 해적판 뒤에 보면은요, 캡틴의 날개가, 저는 그 캡틴의 날개, 그 캡틴 찌바사잖아요. 그 만화책도, 캡틴 찌바사도 드래곤의 비밀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 드래곤볼이 이제 연재가 되다 보니까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권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한 권 분량이 안 나오니까 다른 만화를 넣어가지고 이제 만화책을 채웠죠. 내용을 한 권을 만들었는데 그때 나온 게 이제 캡틴의 날개, 그리고 에이트맨, 그리고 또 다른 만화 하나 더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가이버는요, 생각났다. 뽑기, 그 50원이잖아요 한 판에 뽑기. 그 뽑기에서 어느 정도, 저는 뽑기를 안 해봤는데, 친구들이 그 만화책을 뽑아서 가져오면은
제가 그걸 돈 주고 사고 달라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 맞아요. 가이버는 500원짜리 해적판이 있었는데 팔지는 않았고 애들이 뽑기로 해서 그 만화책을 어느 정도 모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람책방에서 가이버라는 만화책을 빌려다 봤죠. 아, 그 보람책방에서도 만화책을 빌려다 볼 때 완결이 다 안 됐었어요. 가이버가 지금은 됐나 모르겠습니다. 캡틴의 날개 그 캡틴 찌바사도 보람책방에서 볼 때 완결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완결이 됐지만요. 아직 다 안 봤습니다. 언제 시간 내서 또 만화책 좀 봐야겠네요. 자 이제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요. 쓰레기통이었는데 적들이 쓰레기통을 등에 업고서 갑자기 달팽이 모양의 괴물이 됐죠. 외계인입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게 외계인이에요. 영화 에어리언하고는요 상관이 없어요. 제목이 에일리언 스톰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영화 에일리언하고 좀 상관이 있겠지 하면서 플레이를 했어요. 어렸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제목만 에일리언 스톰, 그러니까 에일리언이 외계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 영화 에일리언하고 이 외계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죠. 아, 세가 얘네들이 진짜 게임은 잘 만들어요. 벨트 스크롤 액션처럼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상점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총 쏘는 모양으로 딱 변해서 FPS 게임처럼 됐잖아요. 신선하죠? 정말 이렇게 한 가지 게임으로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기듯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런 성실함이 있잖아요. 재미있습니다. 아, FPS 이렇게 총 쏘는 모양이 처음 한 판은 제일 쉬웠거든요. 그래서 액션보다 이렇게 총 쏘는 게임을 더 좋아했었는데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FPS 총 쏘는 구간이 더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안 나와요. 에너지가 두 개 있잖아요. 위에는 라이프, 밑에는 에너지. 아, 밑에 빨간색 에너지는요. 나중에 폭탄을, 에너지가 많을수록 폭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폭탄의 에너지일 뿐이고요. 위에 파란색 에너지가 우리의 체력인데 이 게임에서는 체력이 안 나옵니다. 한 대라도 맞잖아요. 그러면 그 깎인 상태 그대로 그냥 끝까지 진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오락실에서 이 게임 엔딩 보려고 한 600원? 7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판에 100원이었어요. 이 게임이 오락실에 등장했을 때 한 6-7번은 이어서, 그것도 친구랑 2인용으로, 친구도 그 정도 돈을 썼겠죠. 그렇게 해서 엔딩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엔딩을 그렇게 봤어요. 여기까지는 그냥저냥 할만해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슬슬 한 마리씩 죽을 때가 됐습니다. 라이프가 하나잖아요. 마리수도 하나입니다. 아 지금 사용한 게 폭탄이고요. 필드에서는 폭탄 사용이 가능한데요. FPS 그 총 쏘는 모양 구간에서는 폭탄을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굉장히 더 어렵게 느껴지죠. 자 여자는 폭탄이 진짜 폭탄이죠. 핵미사일 같은 게 위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화면에 있는 적을 다 섬멸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남자의 폭탄, 남자 주인공 폭탄하고 로봇 한 명 있잖아요. 그 로봇의 폭탄하고 궁금하잖아요.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남자 주인공의 폭탄은요. 저렇게 공중 지원을 해줍니다. 스타크래프트 오프닝에 나오잖아요. Where is your support? 공중 지원은 어딨냐고 할 때 이렇게 지원이 왔었으면은 그 오프닝에 나오는 우리의 마리는 이렇게 저글링한테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자 이번 판부터 정말 어려워져요. 왜냐면요 왼쪽과 오른쪽 상단에 적이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저를 공격을 하는데요. 타이밍이 살짝만 늦어도 제 에너지가 깎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자를 먹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부시고 있잖아요. 에너지 먹으려고. 그러다 보면은 저렇게 양쪽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맞는 거예요. 2인용을 하면은 좀 편하겠다 싶은데요. 아무래도 2인용이 좀 낫겠죠. 이 게임은 원래 3인용으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제가 하는 이 게임 버전은요. 2인용으로 만들어진 버전이에요. 가운데 에얼리언 스톰이라고 영어 써있잖아요. 원래 그 부분에 캐릭터 라이프가 하나 더 있을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게임은 2인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공간에 저렇게 글자가 써있죠. 아 보세요. 막 달려나가면서 와 이 점프 장면 정말
머릿속에 강렬히 남아있는 이 게임 장면 중 하나예요. 정말 속 시원하게 열심히 잘 달려가죠. 이 부분은 총을 들고 쏘고 있지만 슈팅 게임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게임이 3인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던 오락실에서는 이 게임을 3인용으로 만들어 놓은 오락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2인용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제가 캐릭터 이름을 남주인공, 여주인공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플레이하는 이 캐릭터의 이름은요, 칼라. 혀를 조금 더 굴리면 카를라? 카를라라고 할까요? 저는 그냥 편하게 칼라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우리의 여주인공 이름은 칼라고요. 남자 주인공 이름 있잖아요. 그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고든입니다. 고든. 골든이라고 하진 않겠죠? 고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로봇 있잖아요. 그 로봇의 이름은 스쿠터입니다. 아, 우리들이 한때 오토바이 하면은 스쿠터가 제일 유명했죠. 지금이야 뭐 오토바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막 지나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마 국민 오토바이였을 겁니다. 스쿠터가.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시티백, 그 시티백 오토바이하고 스쿠터하고 그게 제일 많았었고요. 군대가 있을 때도 그 오봉이라고 하잖아요. 군부대 주변에 왜 이렇게 다방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럴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방 아가씨들이 그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커피를 배달하던 모습이 이렇게 기억에 있고요. 다방이 잘 되긴 그땐 잘 됐나 봐요. 그때 티코 가지고서도 삼촌이 운전하고 아가씨들이 커피를 가지고 배달해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 내용을 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죠? 뭐 그럴 때도 있고요. 제 채널은 게임은 게임이고 아 보스입니다. 게임은 게임이고요. 뭐 그때 당시 뭐 우리들이 경험했던 그런 얘기 한번 제가 해주는 재미도 있잖아요. 괜찮죠? 뭐 보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3단 변신하는 보스거든요. 와, 이때 당시 3단 변신이라고 하면은 최고였죠. 3단 합체, 3단 변신. 그 3단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그리고 소년들한테는 설레이는 단어였습니다. 그 마크로스의 발키리가 3단 변신하잖아요. 로봇에서 발만 나와서 나르는 비행기, 그 다음에 완전한 비행기. 와, 그 장난감. 제가 전에도 말했었는데 운동회 하는 날이면은 그 장난감을 그 보따리 상들이 와서 꼭꼭 팔거든요. 그 로봇가 1,000원이었는데 와, 제가 운동회 날 엄마가 꼭 1,000원을 줘요. 1,000원 이상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1,000원이면 굉장히 크죠. 왜냐면 오락실이 50원이었으니까요. 그 1,000원 가지고 그 로봇을 살 수가 없었어요. 아, 만약에 500원이었었으면 샀을 텐데 1,000원이니까 어떻게 1,000원을 한 번에 다 써요. 그래서 못 샀습니다. 아, 그 로봇가 제가 전에는 발키리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댓글로 다른 분이 알려주셨어요. 스페이스 간담 V가 아니냐. 아, 맞아요. 스페이스 간담 V였어요. 아, 지금 봐도요. 이 스페이스 간담 V 포스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극장 가서 저 만화영화 보고 싶게 만들어놨죠. 보스가 어려운 듯 하지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점프 뛰면서 지나가면서 저렇게 무기 한번 공격해주는 지금 이 공격이요. 잘 먹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좀 지루하다 싶을 땐 이렇게 빵 뉴클리어를 한번 쏴주면은 끝납니다. 자, 얘네들 다 에너지니. 이게 체력이 나와야지 되는데 이렇게 무기 에너지만 나오니까요. 아이고, 하나 못 먹었네요. 자, 우리의 핫도그 차가 저렇게 날아다닙니다. 이제 자동차로 다닐 때보다 상황이 좀 급박해졌다는 그런 걸 말해주는 게 아닌가. 날아다닐 정도로 급하다 그런 거 아닐까요?
점점 더 가이버가 생각나는 적들이 나오죠. 네 번째 스테이지죠. 이 게임은요 총 6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외계인의 모선으로 보이는 비행체가 하나가 지금 뉴스에 나왔죠. 지금 우리의 주인공들이 그 모선을 없애러 가는 중입니다. 아까 제가 폭탄 다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 로봇 폭탄은 안 보여드렸죠. 로봇 폭탄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로봇은 이렇게 폭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자폭을 합니다. 그러면은 몸체가 다시 달려와서 떨어진 파편 중에 머리가 멀쩡하거든요. 그 머리를 합체를 하죠. 자신의 몸통하고. 조금 개그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보세요. 빵 하면은 몸통이 달려와서 멀쩡한 머리를 주워서 다시 결합을 한 후 전투를 벌이죠. 이 게임은 제일 골든엑스랑 느낌이 비슷해요. 왜냐면은 남자 두 명의 그 할아버지를 대신하는 캐릭터가 저 로봇이잖아요. 남자의 복장은 그 원래 골든엑스에선 파란색이고 여자가 빨간색이었는데 여자가 이렇게 복장이 노란색 타이즈 쫄쫄이를 입고서 나오고요. 남자는 빨간색 타이즈 쫄쫄이를 입고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왜 타이즈를 입고서 외계인하고 싸울까요? 복장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죠. 골든엑스의 여전사는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이 게임에서는 이 여자 캐릭터 별로 그렇게 선호를 안 하잖아요. 방어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장 보시면 알잖아요. 방어력이 굉장히 낮죠. 제가 다니던 오락실에서는요 저 로봇가 인기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저 로봇을 선택을 하려고 약간의 경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남자 캐릭터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제일 인기 없는 캐릭터가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이 여자 캐릭터가 인기가 제일 없었습니다. 제일 파워가 약한 게 여자 캐릭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파워는 테스트하기가 좀 애매해서 못했는데 스피드는 제가 세 명의 캐릭터를 1대1로 비교를 해가면서 같이 달려봤거든요. 걸어보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스피드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파워의 차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왜 로봇가 인기가 좋았고 남자가 그 다음에 인기가 좋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는요 공격을 할 때 적들을 공격을 할 때 여자 캐릭터가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적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로봇하고 남자는 때리는 손맛이 좀 다릅니다. 적들을 공격하는 데 더 편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마 로봇이랑 그 남자를 더 선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게임의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자, 양계장도 이렇게 박살을 내고요. 자, 적의 우주선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네요. 제가 이렇게 이 게임 리뷰를 하려고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즐기신 분들도 많겠지만요. 물론 메가드라이브용으로 이 게임이 이식이 됐어요. 굉장히 이식이 잘 됐거든요. 메가드라이브로 아마 즐기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이식이 잘 됐고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니까요. 메가드라이브 이식은 괜찮은데요 게임보이로도 이 게임이 이식이 됐어요. 그것도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자, 격추가 됐죠. 격추가 되니까 적들이 나옵니다. 우글우글 나오네요. 폭탄 한 방씩 써줘야죠. 어차피 에너지는 많고 내 라이프는 적으니까요. 아무래도 원코인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라서 원코인은 사실상 최대한 많이 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코인은 포기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작에 이렇게 외계인의 비행선 안에서 마구마구 부셨어야지. 왜 멀쩡한 가게나 양계장이나 가전을 아이고 역시 이번 스테이지까지는 제가 클리어 할 줄 알았더니 여기서 죽었네요. 원코인은 역시 힘듭니다. 힘든 게임이에요. 진작에 이런 외계인의 함선을 부시기나 하지 멀쩡한 가게들 다 때려 부시면서 외계인을 잡으려고 했는지 멀쩡한 가게 이렇게 때려 부시면서 외계인을 박멸해봤자 결국은 원망밖에 못 듣죠. 그 영화 행콕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을 구해줘봤자 말썽만 일으키니까
구해주지 말라고. 아니 그런 말도 듣고요. 저 행콕 영화도 그냥 히어로물이잖아요. 시리즈 나와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이 게임에서 저는 이 총 쏘는 이 부분이요 조금 지루한 감이 살짝 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묘하게 좀 지루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 지루함을 날리기 위해 제가 에어리언 게임 다른 거 하나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작은 창이 하나 있죠. 에어리언이 등장을 합니다. 시드니 위고 아줌마가 나왔고요.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는 게임이네요. 이 게임도 오락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게임이야말로 진정한 에어리언 게임이죠. 코나미에서 1990년에 나온 게임이에요. 제목도 정말 에어리언이죠. 그리고 정말로 에어리언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아줌마가 총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리언이 바로 이 코나미에서 나온 에어리언이죠. 라이센스를 코나미에서 먼저 가져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세가에서는 이런 짝퉁스러운 이런 에어리언 게임을 만들어냈고요. 코나미에서는 진정한 영화 에어리언을 배경으로 해서 저렇게 게임을 만들어냈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갑자기 외계의 우주선이 우리의 주인공을 냅다 먹어버렸습니다. 지금 우주로 나갔는데요. 주인공의 위치를 알려주죠. 우주선의 입모양이 있는 그곳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999년에 코나미에서 만들어진 이 에어리언 게임은요. 에어리언 영화 2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이고요. 에어리언이 20세기 폭스사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20세기 폭스사에서 판권을 얻어서 게임을 만든 거 맞아요. 오락실에서 저 에어리언 게임 좀 즐기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 1990년도 당시면은요 에어리언이 인기가 좀 많았거든요. 저는 극장에서 본 게 아니고 에어리언 영화를 비디오로 봤습니다. 에어리언 2편을 찾아보니까 86년도에 극장에서 개봉을 했더라고요. 저는 88년도, 89년도쯤에 비디오로 본 기억이 있어요. 에어리언 1편이 79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에어리언 1편이 그렇게 오래된 영화인지 몰랐습니다. 중학교 때 봐도 고등학교 때 봐도요 에어리언 1편은 전혀 촌스럽지가 않았거든요. 와, 헐리우드의 그 영화 촬영 기법은 몇십 년을 앞질러 간 것 같은 진짜 미래 같았거든요. 정말 잘 만들었죠. 지금 봐도 촌스러울까요? 아, 영화 에어리언 1편 안 본 지가 한 2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지금 봐도 안 촌스러울 것 같은데 촌스러울래나? 제가 나중에 언제 시간 내서 코나미용 에어리언 게임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총 스테이지가 6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스테이지고요. 지금 보스전, 최종 보스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작은 화면 게임이 바뀌었죠? 겜보이용, 겜보이용이거든요. 메가드라이브용은 워낙에 잘 이식이 됐기 때문에 보여드릴 필요가 크게 없는데 겜보이용은 이식이 잘 안 됐거든요. 좀 많이 허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참고 영상으로 제가 띄워놨고요. 겜보이용도 스테이지 구성은 비슷해요. 오락실용이랑. 그래서 지금 싱크를 맞춰놨기 때문에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3단 변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만났던 보스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만나는 거 보니까 곧 최종전이라는 게 알 수 있죠. 지금 이 보스의 눈에서 뭔가 날아갔죠. 어떤 모양인가 제가 멈춰서 봤거든요. 애기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좀 밝은 분위기의 게임인데 약간 좀 무서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발사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내구력이 약하네요. 보스가 최종전 전인데 너무 약합니다. 이 게임 스토리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요. 평화로운 지구에 외계인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계인을 무찌르려고요. 우리 주인공들이 이렇게 출동해서 그 외계인들을 무찌르고 있는 거죠. 뭐 간단하죠. 겜보이용도 지금 같은 보스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겜보이용으로 이 에어리언 스톰 즐기신 분 계실까요?
게임보이용은 2인용 안 됩니다. 그냥 1인용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픽도 아쉽고 조작감도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통로만 지나면 바로 최종 보스전입니다. 자, 저 멀리에 두뇌가 보이죠?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베르세르크를 알잖아요. 그 베르세르크를 보고 난 후에는 저런 두뇌 같은 것만 보면은 그 고드핸드의 보이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요, 저그 종족의 여기가 해처리 속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어서 했는데도요, 어우 에너지가 반 이상이 좀 깎였네요. 제가 조금 느슨하게 플레이를 한 것도 있지만요, 잘못하다가는 3 컨티뉴까지 갈 수도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최종전답게 적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스 공격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보스의 체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제 다 끝났네요. 저렇게 적들이 나오는 패턴이 다 끝나야지만 보스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엔딩입니다. 엔디 이렇게 나오고 엔딩이 허무하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주인공들을 보여주는데 춤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 마무리를 개그스럽게 끝내려고 하나 봅니다. 아무래도 이 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시노비 팀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노비 팀은 엔딩을 좀 가볍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나봐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기 위에 나오네요. 팀 시노비 VER.4 적혀있죠. 시노비 팀에서 네 번째로 만든 게임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게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순간 지나갔네요. 광고는 역시 짧고요. 와, 제 점수는요 하면서 이렇게 개그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저기 골든엑스에 저 할아버지가 9.0을 줬네요. 바로 옆에는 먹개비, 그 고스트바스터즈의 먹개비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정신없는 오늘 리뷰가 제 기준으로는 좀 정신이 없고 너무 산만한 리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고요,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재밌는 리뷰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 Game Boy용도 이제 막 엔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하고 남자 주인공만 나왔죠. 여자 캐릭터는 안 보이네요. Game Boy용은요, 용량의 부족 때문인지 저렇게 로버트랑 남자만 선택을 할 수 있게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안타깝죠. 그만큼 이 게임이,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캐릭터가 인기가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화면을 분할을 해서 양쪽에서 영상이 돌아가잖아요. 사실
좀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건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퇴근하시는 분들은 집에 들어가셔서 소파에 편하게 딱 누운 다음에 시원한 맥주 한 잔 드시면서, 요즘 프로야구 시즌이잖아요. 야구도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 다른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꿀잠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꿀잠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기분 좋게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